어때? 와, 나 보여! 와, 나 보여! 와, 전매기는 보지 않는 거야. 상당합니다. 뺨에 이렇게 줄을. 네, 상추도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녀석을 리뷰해 볼 것인가? 옆에 있지요. 이 눈만 봐도 여러분들 아시죠? 영화만 봐도 아시죠? 무려 1:1 스케일의 스파이더맨 흉상입니다. 퀸 스튜디오까지는 이렇게 오늘 엄청나게 거대한 박스에 스파이더맨을 가져와 봤습니다. 오리지널이랑 또 다른 버전을 또 스페셜 버전 하나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채널 고정하시고 퀸 스튜디오에서 또 협찬은 아니고 예, 빌려주셨습니다. 요거 또 얼른 리뷰하고 갖다 드릴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가격대를 좀 설명을 드리자면 128만 8천 원이 정가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슬링 피규어샵에 들어가 보니까 할인하더라고요. 120만 원에 뭐 판매는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뭐 500채 한정이기 때문에 뭐 소장 가치는 당연히 있는 녀석인데 MCU 버전은 아니고 코믹스 버전으로 나와줬습니다. The Amazing Spider-Man 코믹스도 원작 제목으로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박스가 너무 예쁜 게 뒤에 거미줄 모양 이런 느낌에다가 코믹스 로고처럼 이렇게 카툰으로 되어 있습니다. 너무 예쁘죠? 사이드에는 퀸 스튜디오라고 써있는데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1:1 이 네카랑 비교했을 때 네카가 그때 170만원대, 이 친구가 120만원대, 50만원밖에 비싸지 않지만 1:1과 흉상 차이긴 하는데 퀄리티는 압도적으로 좋습니다. 이 마감 처리도 너무나 훌륭하고 들어가는 느낌들 그냥 단순히 뭐 패턴 자체만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쉐딩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느낌들 너무 좋고요. 가슴 근육, 네, 그다음에 식스팩 이런 부분도 너무나 조각상 같이 잘 되어 있고 네, 유광 처리가 된 네, 스파이더맨 거미 마크도 예쁘고요. 여기 위에 자석으로 갖다 붙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고개는 정면을 보고 가슴을 옆으로 도는 이런 느낌이에요. 조금 이제 단조로울 수 있는 이런 패턴들을 깰 수 있는 예쁜 스파이더맨. 누가 봐도 굉장히 코믹스 버전으로 예쁘게 생긴 명판이 자석으로 딱 붙일 수 있게 되어 있고 글씨도 너무 예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갖다 꽂으면 거미줄이 발사되는 걸 또 표현을 해주는 거네요. 구멍만 잘 꽂아 넣으면 뭐 파손의 염려는 네, 없을 것 같은 느낌입니다. 거미줄이 이렇게 나오는 듯한 느낌을 줄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거미줄을 퍼뜨리는 느낌인데요. 똑같이 요 친구도 이렇게 바꿔 껴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버전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고 눈알 파츠 또한 교환이 가능합니다. 어때요? 나 좀 보고 싶다. 오! 약간 더 코믹스 버전 같다, 이렇게 하니까. 요거를 만약에 제가 처음 보여드렸던 오리지널 눈으로 바꿔주면 표정을 더 변하게 할 수 있는 이런 느낌도 되고요. 한 쌍이 더 들었는데 요거는 실버로 되어 있습니다. 조심해서 빼고요. 실버를 붙여주면 이것도 좋다. 아,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이 오리지널에는 요 눈보다는 약간 뭔가 형광색 느낌이 나는 흰색의 요 눈알이 더 예쁜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뒤쪽 보시면은 여러분 네. 보통 생략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는데 흉상이어서 이 뒤쪽으로 요 깎여진 부분에 거미 마크를 이렇게 예쁘게 해줬습니다. 또 여기 이제 거미줄로 이렇게 엣지 있게 비어 보이는 부분을 채워진 느낌. 이렇게 파란색 수트의 이런 질감들도 만져보면은 네, 이런 패턴들도 너무나 예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빠지면 파츠 분할이 되는 건데 이렇게 꽂았을 때는 너무나 훌륭하게 단차 없이 쏙 들어가고 지금 손 모양을 위로 향하고 있기 때문에 기울이지 않는 이상은 절대로 네, 빠질 염려는 없어 보입니다. 자, 이어서 또 다른 버전의 스파이더맨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박스 아까 보이시죠? 계속해서 네, 이 박스 안에 들어있습니다.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깜짝이야, 씨. 어, 스파이더맨. 아, 일단은 멋있게 촥 덤블링 해갖고 나오세요. 촥 해가지고 스파이더맨이니까 여기 거미줄 여기 걸어도 돼. 미안합니다. 자, 오늘 특별 손님입니다. 또 우리 RG 히어로즈의 쉐이드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자기 소개 좀 해주세요. 아, 저는 알지 히어로즈의 스파이더맨 슈트를 제작하고 코스프레하는 쉐이드라고 합니다. 우! 네, 오늘 1:1 스파이더맨 리뷰를 해야 되는데 기왕이면 스파이더맨이 와서 스파이더맨 1:1 사이즈를 한번 보여드리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한번 모시고 왔고요. 진짜 한 채 더 있어요, 여러분. 네, 그러니까 끝까지 채널 고정하시고 일단은
1대1 사이즈가 이 정도예요. 한번 뭐 보세요. 스파이더맨 매니아로서 어때요? 앞에 나가서 봐도 되고 한번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번 훑어봐요. 어떤지. 와. 지금 내가 아까 비교해서 좀 미안한데 이 코믹스 버전의 스파이더맨은 여기 가슴 근육이나 이런 식스팩이 굉장히 좋은데 쉐이드는 많이 그냥 이렇게 네 많이 없네요. 뭐가 이게 만화책은 네.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진짜 만화에서 튀어나온 느낌이라면 이 네. 현실한 이런 느낌이다. 그만큼 이게 만화의 특성을 잘 살렸다 이 말입니다. 스파이더맨 실제로 뭐 약간 굿즈들도 모으기도 하잖아요. 아 그렇죠. 또 나름 한독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모으고 있습니다. 아, 요 느낌 본 소감 한 번만 얘기해 주세요. 일단은 스파이더맨 특유의 근육 쉐입을 너무 잘 살렸어요. 그러니까 살 때는 엉고치 하면서 스키니한 느낌이 코믹스 특유의 거미줄 부분이 파여 있거든요. 이렇게 이것도 너무 잘 살린 것 같아요. 그리고 나는 이런 중간중간 보니까 이런 그라데이션 이런 것도 좋고 맞아요. 스파이더맨 매니아가 봤을 때도 너무 훌륭하다고 하니까 잘 만들어진 거는 뭐 기정사실화 해야 될 것 같고 이게 500채 한정이거든요. 이게요? 네, 이게 이제 전 세계 500채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지금 하나 더 가져왔거든요. 오. 박스 똑같아요, 여러분. 뭐 지금 보여드릴 것도 없습니다. 똑같은데 이거는 200채 한정입니다. 이게 아까 120만 원대였으면 이게 150만 원대입니다. 네, 요것도 158만 8천인가 그런데 실린 피규어샵 거기서 150만 원에 할인 행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제 열어보겠습니다. 이 친구는 오 블랙 소트입니다. 블랙 스파이더맨이야. 자 이거 보고도 색감을 되게 잘 뽑았다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심지어 색감을 이렇게 잘 뽑을 줄은 몰랐네요. 우와. 와. 색깔은 다르지만 동일한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 약간 동작 한번 따라해주세요. 여기 똑같이 네, 끼워주고요. 네, 팔도 똑같이 끼워줍니다. 양쪽에. 와. 어때요? 한번 볼까요? 구경해볼까요? 봅시다. 와, 이거 눈, 이거 그림, 우와. 와. 네. 강소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우와. 아까 얘기했던 그 실버 눈 있잖아요. 실버 눈이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그거 한번 교체 한번 해주실래요? 네. 자, 이렇게 보시면 어떻습니까? 아까 보여드렸던 기본 눈에서 실버로 바뀐 눈이 있습니다. 실버로 해놔도 또 굉장히 예쁜 느낌입니다. 이 친구는 어떻습니까? 살짝 작게 뜬 눈을 가지고 있잖아요. 아, 맞아요. 여기는. 오! 오! 미러 아이즈! 어때? 와, 나 보여! 나 보여! 거울 눈알을 또 파츠를 가지고 있는 게 블랙 스파이더맨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확실히 크롬이 찰떡이네요, 눈이 이게. 야. 잠깐만, 혹시 이거 호환 가능해요, 이렇게? 다 되죠. 아, 네. 진짜요? 이 친구한테 끼웠네요. 원래 코믹스의 설정이 이거거든요, 눈이 원래. 원래 눈이 약간 크롬이에요, 원래. 아, 진짜로? 밖에서는 안 보이고 안쪽에서는 밖에 보이는 그런 필름이 있거든요. 네. 그걸 썼다는 설정이 있어요. 이 퓨어 블랙의 등은 또 이렇게 생겼습니다. 보여드리면. 와, 이거는. 이런 식으로. 흉상의 그 특유의 그런 느낌인데, 네. 뒷부분을 이렇게 생략 안 해주고, 이런 무늬가 들어가 있는 거는 진짜 너무나 칭찬합니다. 너무 예쁘다. 저거를 딱 유광 블랙으로 하니까, 와. 레드가 무광이었으면, 이 친구는 뒤에 로고 자체도 유광으로 되어 있다. 심지어 이게 패턴도 이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럼요, 그럼요. 왜냐하면 이 팔 뒷부분으로 이어지는 여기가 패턴이 있는데 이 패턴을 뒤로 그대로 이제 이어놨어요. 이게 이제 레드 블루 컬러 그리고 퓨어 블랙 컬러가 있는데 레드 블랙 컬러도 또 있어요. 그 친구는 130만 원대. 그러니까 120만 원대, 130만 원대, 여기 150만 원대. 세 개 다 사실 가지면 제일 좋겠지만 우리 쉐이드 같은 경우는 세 가지 중에 하나를 꼭 선택을 해야 돼요. 하나만 내가 살 수 있어. 뭐 살 것 같아요? 저는 이거 살 것 같아요. 오리지널? 네. 레드 블루? 네. 나는 이거 블랙. 실제로 봤을 때 포스가 또 굉장히 좋네요. 저도 원래 이거를 더 선호하는데 이거 좀 보고 살짝 흔들렸어요. 이게. 네. 이게 와 너무... 자 이렇게 해서 오늘 1대1 스파이더맨 두 종류를 흉상으로 한번 보여드려봤습니다. 쉐이드, 네. 마지막으로 혹시 뭐 할 말 없어요? 일단 여러분 얼지 히어로즈 채널 구독해주시고요. 열심히 지금 영상 만들고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정말 사랑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한 3월 9일부터 3월 23일까지 코믹콘 프롤로그라는 행사에서 전시회를 합니다. 네, 코믹콘 프롤로그 네, LG 히어로즈 전시 부스 찾아오시길 감사하겠습니다. 그 위치가 어디 쪽이에요? 그게 종합운동장역에서 좀만 걸으면 나오는데. 뭐 입장료가 있어요? 전혀 무료죠. 무료예요? 네. 여러분들 코로나 방역지침 꼭 준수하시고 24일까지니까 혹시나 기회 되시면은 네, 오명감이 한번 들려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행사가 주말이 두 번 껴있는데 네. 주말에 오시면 이제 저희가 코스튬을 입고 거기서 대기하고 있거든요. 코로나 규칙을 지키면서 사진도 찍고 제가 제작한 슈트도 전시가 돼 있으니까 한번 와셔서 구경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쉐이드뿐만 아니라 마블 히어로즈 엄청나게 디테일한 코스튬을 하고 있는 분들의 네, 옷들도 전시가 되어 있고 그분들도 만날 수 있으니까 함께 방문해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다시 올게요. 안녕히 계세요.